Freebird. 자, 오늘은 아이바네즈. 네. 지난번 시간에 왜 그 AS 시리즈죠? 네. 예, 그 악고 시리즈인데 오늘은 예, AM 시리즈라 해서 네. 같은 할로우 바디입니다. 할로우인데 할로우 바디 중에 좀 작은 사이즈입니다. 네. 뭐 우리나라는 할로우에 만약에 뭐 가장 많이 찾으신 깁슨을 예로 든다면 335와 339 뭐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36 ES 33아 336 339 뭐 그런 사이즈. 네. 그래서 아이바네즈에서 나오는 할로우 바디 세미 할로우 중엔 가장 작습니다. AM93이라는 모델이고요. 네. 이 모델 또한 역시 그 저기서 만들죠? 인도네시아? 네. 네, 프리스티지 아일랜드에서 만들고 있고요. 가격 대비 성능 굉장히 보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 좀 뭔가 번쩍번쩍하고요. 얘는 막 탑이 그냥 막 훨씬 그렇죠. 네. 네, 욕은 굉장히... 하지 마시고요. 네. 욕할 기세야 지금 탑이 예쁘다고. 아니, 너무 되게 고급스러워요. 아, 항상. 네. 한번 기스네. 기스네 고집에 걸어놓고. 아, 그렇죠. 네. 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투데이스 기어입니다. 따라하는 거야? 네. 아. 저번에 클로징을 안녕하세요로 하시길래 제가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냥 일단 외관 한번 보시죠. 네. 그 팔 좀 치워보세요. 멋있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335 이런 세미할로우 쪽도 좀 알아보고 있는데 네. 멋들어지네요. 네. 자, 이게 바디는요. 그냥 메이플로 돼 있습니다. 메이플 탑에 퀼티 메이플 탑으로 네. 이렇게 딱 멋들어지게 투톤 썬버스트로 색깔이 예뻐요. 굉장히 번쩍번쩍하고 네. F홀도 달려있고 네. 가운데 센터블럭 딱 넣어드리고 네. 물어봤어요. 기타 공장에서 이 335는 안에 들어있는 센터블럭 나무는 뭐냐? 네. 잡목이라. 잡목이. 네. 왜 잡목이냐? 그 안에 그럼 그 뭐 들어가는지 뭐 메이플 들어간 거랑 뭐 차이 날 거냐? 메이플 남아 있으면 메이플. 아니 뭐 고가 모델은 좀 틀리지 않을까? 틀리겠죠. 네. 그냥 뭐 우스갯소리를 하신 네.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 투원 버커예요. 네. 뒤에 퀵체인지 저 아이바네즈에서 나오는 그 브릿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정시장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AS 그치? 전에 보면 AS 시리즈는 이 지판이 마호가니가 아니 저기 로즈우드가 아니고 네. 에본이었습니다. 네. 이 제품은 로즈우드고요. 로즈우드로요. 뭐 좀 더 좀 따뜻한 음색을 내기 네. 위해서 저번에 그런지. 저번에 AS 시리즈는 블럭도 막 작게 막 들어와가지고 그쵸? 막 화려했었는데 네. 이번 그냥 화이트 작 네. 그냥 화이트 펄로 네. 되어 있고 모든 게 다 금장입니다. 이것도. 네. 금장이고요. 자, 지난번에 무슨 그런 거 있었죠? 픽업 뭐 이렇게 토글 스위치들 달려 있고 네. 그런데 그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는데. 잡다한 시스템이 네, 없어졌습니다. 없습니다. 네, 없이 그냥 딱 그냥 2볼륨 2톤의 3웨이 스위치 달려 있고요. 네. 픽업은 슈퍼 오팔 커스텀 픽업입니다. 아, 그래서. 똑같은 픽업. 네. 네. 슈퍼 오팔 픽업은 사실 뭐 오래된 픽업이에요. 아이바네즈가 네. 옛날부터. 아, 근데 뭐 많이들 아시는 그 모델들. 팬 메스니. 조지 벤슨 모델들. 그다음에 존 스코필드 모델들의 네. 다 슈퍼워커 58 커스텀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사실은 검증받은 픽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요 넥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3피스 마호가니 뭐 마호가니와 그다음에 메이플로 이루어진 3피스 네. 넥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센넥 방식으로 접합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냥 멋집니다. 네. 예, 잘 보고 뭐 퀼트 탑으로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혹시 339 쳐보셨나요? 339는 연주해 본 적 없어요. 아, 그래요? 네. 339를 만약에 내가 지금 펴봤는데 거기에 너가 영상을 찍었으면 어떡할래? 쳐본 적 없을 텐데? 그래? 예. 손목 걸래? 인생은 손목 걸고 시작하자. 아니, 제가 몇 편을 찾아야 돼?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나는 안 했을까 봐. 너보다 적게 했을 것 같아서? 저도 훨씬 많이 하셨겠죠, 당연히. 예. 아니, 내게 하자니까. 나는 학수 손목 걸게. 너는 네 손목을 걸어라. 339. 에피폰 포함해서. 에피폰 포함해서. 나는 했다에 건다. 그럼 했 아니 뭐. 우리 학습 정필이 제일 나도. 잘하시니까. 아, 그러면 예, 저는 예. 나도 수밖에 없죠. 예. 제일 잘하시는 분. 왜 이래? 산증인데. 약한 모습 보이지 말.
나이트 수도 있죠. 예. 그래요. 한번 그러면 네. 좀 요 작은 바디 그래도 할로우 바디니까요. 뭔가 이렇게 또 할로우 통의 울림도 있을 거고요. 한번 소리 잠깐 한번 그 픽업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스타 100 시리즈 앰프랑은 참 그 궁합이 안 어울리죠. 예, 궁합이 네.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들려드릴게요. 클린. 사운드였고요. 그다음에 합톤 들려드리겠습니다. 합톤 리듬 같은 거 한번 쳐볼게요. 마지막으로 리어 픽업입니다. 크런치 같은 것도 한번 살짝 걸어볼게요. 앰프가 그래서 그런 건지. 네. 락기타 뭐, 소리가 나요. 팬더 앰프에 물리면 괜찮을 거예요. 이게 네. 그거 같아. 생톤 좀 이렇게 네. 저음 좀 많이 잡고 네. TS를 살짝 걸어서 나오는 그런 톤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되게 그런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좀 이 톤은 좀 생각보다는 좀 얇게 나오네요. 네. 아니, 그리고 원래 좀 얇은가? 원래 컨셉이 조금 얘네가 좋게 표현하면 좀 깔끔하고 아. 얄쌍하죠 좀.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두터운 예. 느낌의 예. 어떤 아까 할로우 특유의 느낌 있잖아요. 예. 무조건 두꺼운 건 좋은 게 아니지만 예. 하여튼 그런 느낌은 살짝 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 거 자랑을 갑자기 하고 싶네요. 아. 예, 82년생 제 블랑리슈는 굉장히 엄청나게 풍성한 점이요. 아 예. 블랑리슈 같은 경우는 예. 뭐 일단은 뭐 커스텀샵 중에서 좀 좋은 축에 예. 비쌉니다. 일반 예. 닷보다 좀 비싸고요. 예. 예, 네, 그래요. 그 63도 블락이죠. 네, 63도 블록이고. 근데 네. 좋은 기타를 가지고 네. 계시군요. 웬일로 그냥 수긍을 하시네요. 아, 힘이 네. 없으세요. 그러면 공격을 안 하시네요. 네. 뭔가 이렇게 좀 요거에 맞는 네. 좀 깔끔한 네. 깔끔하게 한번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항상 요즘 가끔 빼먹긴 한데 총평 한번 총평. 네, 총평 한번 해볼까요? 기타에 대한 총평. 저는 일단은 그 저번에 AS 시리즈보다 더 잔초래졌는데 크게 가격적으로 봐서나 충분히 더 크게 떨어지는 걸 모르겠어요. 가격 차이가 그래도 몇십만 원 차이 나는데 충분히 해도 경쟁력이 있고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특히 여자분들한테 요즘 부쩍 여류 기타리스트들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여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여류 누가 있나요? 일단은 제가 요즘에 가장 패친인데요. 가장 좋아하는 기타리스트가 지니킴 씨라고. 아, 예.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분이 여자분인지 모르겠는데 김선미 군이라고. 네, 그분만 좀 알아요. 아, 선미 형 보면 어떡하지? 아, 괜찮아요. 네. 지가 날 때는 네, 어떡해. 뭐 김선미야 워낙 검증된 예, 유명한 또. 잘 쳐요. 예. 아, 난 제가 볼 때 폼을 많이 보거든요. 네. 특히 이 이런 폼 같은 게 제가 폼 같은 게 안 이뻐서. 근데 우리 선미 군은 정말 여자가 치는 폼 같지가 않아요. 시장님. 선미한테 됐으면 좋겠어요. 예? 선미가 스위피킹이 뒤집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요즘에 우리 정 시장님 스위피킹에 꽂히셔가지고 마이너스 위브 이렇게 연습하시고 그러는데 가끔 그러고 싶진 않네. 선미야, 널 그게 아니고 네. 네. 널 보면 내 마음이 설레서 기타를 못 배울 것 같아. 그래서 그러는 거야. 예. 그래요. 선미 형이 방송을 보고 뭐라고 하실지. 네. 네. 일단 하여튼 이왕에 배우고 네. 여자한테 배우고 싶다. 좋죠. 자, 말해요. 네. 그 옵션이 뭐 살짝 빠지긴 했는데 여러 가지 빠지겠는데 크게 뭐 소리에 크게 좌지우지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만큼 가격이 다운그레이드된 것도 메리트가 아닌가. 아, 그래요. 네.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하여튼 네. 점수를 드린다면 네. 100점 만점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인사 인사드리고요. 단점을 얘기를 해주셔야죠. 했잖아요. 단점이 그냥 아니야. 내 총평은 네. 그러니까 아이바네즈의 총평이 아니고 얘에 대한 총평은 RG가 낫다 그겁니다. 아 뭐 그냥 듣고 싶은 대로. 뭐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